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한 이유도 뭐냐면 이게 위험하거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함부로 했던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재의결할 때 막 찬성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또 뒤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뿌린 씨를 요번에 제대로 거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뿌린 씨가 바로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오는 많은 그런 제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업자도 뒤통수를 쳐서 다 구속시켜버리고 이익은 다 뺏어가버리는데 친척들도 나중에 제보가 올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을 비워놓은 검찰들한테 내가 묻겠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마지막 당신들을 지켜줄 무슨 총이 있냐 탱크가 있냐 또 윤석열이 무슨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있냐 지금 현재 패륜 유튜버까지 윤석열을 버리는 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 어리석은 검사들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와서 거기 개노릇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인생 끝나는 거다. 당신들 예, 역사의 심판커녕 네 자식 손주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 이름! 서울의 소리가 최소한의 어떤 영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침뱉는 영상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예. 이 얘기만 했는데 김건희라는 사람을 뭐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건희가 우리가 이 지금 정대택 회장 21년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딱 말씀드리면요. 김건희 작은 이 작은 할아버지 또 이런 친척들이 누구 편을 든 줄 아세요? 최은순 김건희와 정대택 회장이 다툼이 있을 때 정대택 회장을 찾아와서 공정도 해주고 지금 다 녹취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줄리 예명 썼다는 녹취도 친척이 해준 거예요. 우리는 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만일 김건희 최은순의 인성이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사람들이 왜 정대택 씨 편을 들겠어요? 앞으로 김건희가 감옥 가면 이제 김건희 친척들도 우죽순 처럼 제보를 서울에서 해올 거로 저는 예상하는데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예전에도 네, 대통령 부인이 그럴까요? 그 사촌 언니 서울에서 우리 제보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사촌 언니인 것 같던데. 그거 말고도 피 섞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동업자도 뒤통수를 쳐서 다 구속시켜버리고 이익은 다 뺏어가 버리는데 아마 친척들하고도 무슨 금전 관계나 투자 관계를 엮였을 때 보통 친척들 등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는 그렇죠, 안 되는데. 그렇죠. ESIND를 보면 그 가족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은주 비리를 주도하고 계속 그 문제가 됐던 회사. 거기 보면 딱 자기 직계 좀비속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근데 공공지구 땅을 보면 사촌하고 땅 거래한 게 나와요. 근데 그에서도 분명히 원래 주기로 한 이익을 안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차명 보유하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들도 나중에 제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 내에서도 송경호 지검장이 오늘 교체됐던데요.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사실 소환조사를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위험 아닐까 잘라버린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교체도 있어요? 예. 야 그리고 수사 시작하니까 교체하네. 예, 이창수라고 완전히 문재인과 이재명만 죽어라 수사한 자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왔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바꾸고 아니 민정수석 씨를 신설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대표 말씀대로 이원석과 송경호 등등은 야 이거 정권 넘어간다. 우리 이제 엿된다. 검찰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바뀌고 우리는 최악의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수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혐의도 있고. 그것만도 지금 짓밟힌 모양새예요. 예, 민정수석이 바뀌자마자. 그러니까요. 아, 민정수석이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의외로 폭로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송경호 라인이든 우리가 수사를 하니까 잘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왜 저도 왜 동의를 하냐면 윤석열하고 그 김건희는 보통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그랬죠. 예, 그동안에도 늘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합니다. 그 귀하기도 써요, 막.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동훈한테도 그렇고 그 자기 그동안에 자기 직거를 위해서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단은 친하게 지내다가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막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쉽게 사람들을 버리고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너무 함부로 사람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 감정적으로 억하심정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원한이 네. 생기죠. 그 원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한 이유도
뭐냐면 어 이게 위험하거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함부로 했던 21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재의결 할 때 막 찬성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또 뒷구정에서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뿌린 씨를 요번에 제대로 거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뿌린 씨가 바로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제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어떤 제조가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보도가 나가고 하면은 누구도 김건희가 뇌물상습수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시에 나는 뇌물수범으로 지금 궁지에 몰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자료를 내면 이때도 과연 검찰이 봐줄 건지 어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로는 70에서 140명 정도 되는데 검찰에서 소수 2500명 검사 중에 140명한테 끌려갈 거냐 또 두 번째는 내가 경찰이나 검찰 쪽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윤석열 드니까 대표님 2년만 기다리세요 2년 뒤면은 말 안 듣습니다 경찰이 하는 얘기고 2년이 지나서 정상적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높은 문재인 같은 대통령도 2년 지나니까 말 안 듣지 잖아요. 조국 2년 지나서 임명하니까 윤석열이 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 그렇게 쭉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행동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냐? 나는 쉽지 않을 거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년 차에 지금 최악이거든요. 네. 최저를 가장 그 나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처음에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조사를 하다가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중간에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검찰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 자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밑에 있는 검찰들도 자기들도 살아날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도 지지율 이렇게까지 엉망인 사람은 처음이고 그리고 총선에서 완전히 완패를 했고 그리고 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 윤석열에 대한 비토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어르신들 빼놓고는 거의 10몇 퍼센트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한테는 이미 탄핵이 된 거예요. 민심으로서는 이미 탄핵이 된 거고 앞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정치적인 절차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검사들이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의리를 지키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 읽은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되겠는데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궁지에 몰리거나 내가 뭘 결단해야 될 양자택일을 할 때 마지막 어떤 보루라고는 마지막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군인 같으면 니들 까불면 우리가 탱크 몰고 나와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차지철 같은 애들은 그런 마지막 결정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검찰들은 없잖아. 있을까요? 검찰 지금 서울중앙장으로 지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에 지검장 있다가 올라오는 전주지검장 할 때 이창수한테 내가 묻겠어요.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가지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김건희의 뒤를 봐주다. 얘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책이 있냐 이거지. 지금까지 그렇죠. 윤석열 차단으로 좋은 직을 맡아서 뭐 돈을 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을 비호하는 검찰들한테 내가 묻겠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마지막 당신들을 지켜줄 무슨 총이 있냐 탱크가 있냐 또 윤석열이 무슨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있냐 윤석열을 지금 비호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검사들이 그 외에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한다는 지금 현재 패륜 유튜버까지 윤석열을 버리는 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 어리석은 검사들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와서 거기 개노릇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인생 끝나는 거다. 당신들 역사의 심판커녕 네 자식 손주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 헌행인가 전부 기사로 써져가지고 자식들 손주들이 볼 텐데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